강릉과 춘천, 양양 등 도내 8개 시군의 택시 부재가 일괄 해제됐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커진다는 판단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만들어 일괄 시행하는 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야간에, 강원 동해안에선 여름철에 택시를 잡기 어렵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택시 부재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1973년 석유 파동 당시 기름을 아끼자며 임시로 도입한 택시 부재가 지자체와 택시업계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용자의 편의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의 선택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전면 해제를 하겠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택시 부재를 해제하면 기사들의 근무 시간이 늘게 되고 산업금도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해야 되잖아요. 또 세차돼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 어떻게 감당해요? 그다음에 또 일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지나쳐요. 힘들어요. 지금 아우성이 왔네. 택시 업계와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 부재가 시행되다 보니 지자체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해졌습니다. 의견 조율이 다 안 돼서 안 된 상태로 지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택시업계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속초시는 지난 2월 시와 개인택시, 법인택시, 노동조합의 합의로 자체적으로 택시 부재를 해제했습니다. 시행 9개월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심야 시간대 수입이 크게 늘었고 6월에 요금이 인상된 덕에 택시업계의 수익이 부재 해제 전보다 15% 이상 늘었고 시민들의 민원도 줄었습니다. 시행해서 온 결과 택시업계에서는 수입이 이제 다소 좀 증가했고 시민들의 편의도 좀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산업금이 오를까 봐 걱정되긴 하지만 아직은 장점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부재 해제로 인한 이제 운송 수익금이 인상이 될까봐 이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우리 뭐 조합원들도 대체적으로 만족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주나 개인 택시나 법인이나 속초는 지금 부재 해제가 맞다고 다 판단을 하고. 택시 부재 해제는 시행 초기 우려도 있지만 택시 이용객들의 편의가 우선 고려된 정책이란 점에서 결국 조금씩 개선해가며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